Bonkies 끌어본지도 벌써 1개월이 넘었고 라디 너무나 바빠서 도대체 카톡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렇게 가끔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지 내가 힙합을 선택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 라디와 함께 우리 모든 국경을 초월해 이 봄, 여름, 가을, 이 계절도 모두 지나가버리지 마치 9월 초기야 하하 예 제주에서 랩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도 어디 서울보다도 더 재밌게 우리만의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 Yo DJ Bullshit재밌지? 이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도 천천히 말하면 다 랩처럼 들리지 이 드럼 비트 위에서 조금 비어 얘기하면 얼쑤 지화자 좋다 이게 바로 장단의 힘 장단 장난 장단 말이 장단 장난 장단 말이 장단 장난 장난 이건 마치 장난 같은 말 솜씨 장단 장난 장단 장난 장난 장단 장난 장단 어 한번 해보자 너와 나의
하네 소리. 지쳤어 이제 공연시가 얼마 나지 않았대. 이거 공연 아니고 원래 저기서 바닥에서 그냥 놀려고 했다니까요. 예, 그런데 너무 TV 보는 것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나 부담돼. 우리 연습 같이 한번 한 적도 없지만 이거 굉장히 재밌는 놀이였어. 왜 한마디 하세요. 짧게 너무 길면 고생 많으십니다. 돌아와요 부산항에. 어피는 부산항에. 봄이 왔구만. 언제면 봄이 오는가. 지금도 봄이 안 왔네. 굿. 봄은 언제 와. 우리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공평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마이크로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. 예, 이건 축제. 내가 만들어낸 숙제. 불어내자 사이에 라인이 갑자기 나오네. 어때 요 요. 우린 즐겨 입이 뒤에서 마지막 하고 집에 가야지. Come on. 유명하신 분이에요. 예예.